피로감을 느끼면 돼, 안 돼? 내지 안 돼? 안 되지. 안 되겠지. 그래서 이번엔 자율신경에 대해서 주제를 합니다. 그리고 교감과 부교감 신경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기억해야 될 명칭이 하나가 있어. 뭐냐면 길항작용이라고 하는 건데, 길항작용이 뭐냐면 서로 반대의 역할을 하는 거야. 얘가 빛이면 얘가 어둠인 거지. 서로 반대. 얘가 막, 예를 들어 얘가 심장을 폭발적으로 움직이게 하면 얘는 심장을 다운시키는 역할이에요.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일을 해서 조절을 주는 거야. 아까 우리가 항상성 있잖아요.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면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잖아. 너무 높으면 얘가 움직여서 낮춰주고, 너무 낮으면 또 얘가 움직여서 높여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 자율신경계는 대뇌가 조절을 안 하면 누가 조절을 하는 걸까? 자율신경계를 움직이는 중추가 있겠지. 네. 누가 움직일까요? 아까 간뇌가 신경 호르몬에서 항상 조절한다고 했잖아. 네. 간뇌 컨트롤을 받을까? 그건 아니에요. 네.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중뇌. 그리고 연수. 연수. 이 세 개의 중추신경이 자율신경을 컨트롤합니다. 이따 뒤에 가서 이제 우리 신경계의 반응에 대해서 배울 텐데, 그때 뭐 중뇌반사, 연수반사, 척수반사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울 거예요. 알겠죠? 네. 기랑작용하게 되고, 그럼 기랑작용이 어떻게 일어났냐? 각각의 영역에서 기랑작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드릴게요. 서로 반대는 일하니까. 자, 첫 번째 교감과 부교감, 심장박동 이라거나 혹은 호흡이라거나 뭐 땀이라거나 소화라거나 혹은 배변 배뇨 이런 상황에서 교감과 부교감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교감은 심장박동을 빠르게 하는 역할을 담당해요. 그러니까 교감이 움직이면 심장박동이 빨라져. 호흡도 그러면 가빠지겠지. 그러면서 땀이 많이 납니다. 근데 소화는 억제돼. 소화 억제. 배변 배뇨도 억제됩니다. 근데 부교감은 어떻게 되냐? 심장박동을 느리게 만들어. 호흡은 느리게 하고요. 땀도 나지 않게 해. 소화는 대신 촉진시키고 배변과 배뇨도 촉진시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어때요? 서로 반대된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교감은 대체적으로 어떤 상태? 여기는 긴장 상태를 보통 만들어주고, 교감은, 부교감은 안정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교감과 부교감의 역할이더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추가로 하나 얘기하자면, 이제 이 교감과 부교감이 여기 이제, 여기 각각 중뇌, 연수, 그리고 척수에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뻗어 있어요. 그렇게 되고, 이제 또 하나 참고로 알아주실 만한 거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이렇게 척수가 있으면, 척수가 있으면, 여기 척수의 이제 후근, 여기를 전근이라고 한다면, 후근 전근이라고 한다면, 감각뉴런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서요. 여기가 감각. 뒤로 들어와서 운동뉴런. 운동뉴런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되고, 운동뉴런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참고를 알아두시면 좋은 거는, 우리 연수에서, 연수에서, 신경이 어떻게, 신경다발이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에 있는 신경이 어디로? 왼쪽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신경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연수에서 신경의 교차. 신경의 교차가 한번 일어납니다. 요거 두 가지는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신경의 교차라는 건 뭐냐면 내가 왼손을 많이 쓰잖아. 그러면 뭐가 발달하고? 우뇌가 발달하고, 오른손을 많이 쓰면 좌뇌가 발달하는 거. 왜냐면 신경이 이렇게 꺾여 들어가고, 여기 신경은 이렇게 들어가고. 저는 양손잡이에요. 공은 왼손을 던지고요, 밥은 오른손으로 먹습니다. 두 개 다 돼 있어요. 둘 다 잘 발달해 있으니까 여기 있겠죠?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이해하겠나요? 네. 여기까지 정리하겠어요? 네. 어렵지 않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몸의 반응, 신경계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라고 할 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의식적인 반응. 의식적인 반응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너무 밑으로 왔네요. 의식적인 반응과 또 하나는 무의식적인 반응이 있다. 그리고 이 무의식적인 반응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자 하나는 무조건 반응. 그리고 또 하나는 조건 반사라는 게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의식적인 반응에 누가 중추냐면 대뇌가 중추예요. 대뇌가 중추. 내가 주아야 라고 하면 주아가 나를 보죠. 이거는 뭐야? 저 인간이 나를 부르네? 저기를 봐야겠네라고 생각해서 움직이는 거잖아. 그래서 의식하고 있는 거지. 내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의식적인 반응이다. 그럼 무의식적인 반응은 뭐냐? 뭐와는 상관없이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거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반응이란 갑자기 공이 날아와. 그럼 어떻게? 내 몸은 움츠리죠. 갑자기 뾰족한 걸 찔렸어. 그럼 일단 몸은 움츠리잖아. 네. 뜨거운 걸 만지면 어떻게? 손을 갑자기 딱 빼죠. 네. 왜 이렇게 되냐. 자, 무조건 반사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무조건 반사는 누구에게,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뭐에 의해서 조절이 되냐. 그럼 아까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중추가 몇 가지 있었어? 네.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중추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자율신경계 조절하는 중추. 중뇌, 변수, 척수 있었잖아. 네. 이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각각 척수 반사, 그다음에 연수 반사, 그리고 중뇌 반사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얘가 뭐냐? 척수반사라고 하는 건 무릎반사라는 게 먼저 있어요. 무릎반사. 무릎반사는 뭘까? 이 무릎 아래 이렇게 탁탁 치면 어느 순간 이게 내 의지하는 것 같이 되게 휙 올라갑니다. 휙 올라와. 이게 무릎반사. 무의식적인 반응 캡처입니다. 또 뭐에 찔리거나 뜨거운 것을 만질 때 일어나는 것이 뭐다? 그게 척수 반사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자, 봐봐요. 자, 내가 예를 들어 여기 손이야, 손. 손이야, 손. 네. 내 손이고요. 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림 이상한데. 자, 내 몸에 딱 뾰족한 게 딱 들어왔어. 그러면 내 감각기관에서 어디로? 척수로 자극을 전달을 하겠지. 네. 그러면 이 척수는 어디로 보내려고 해? 뇌로 보내야 되고, 뇌에서 컨트롤 해가지고 다시 대뇌에서 명령으로 이렇게 다시 와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어때? 시간이 어때? 굉장히 오래 걸리겠지. 네. 그동안 뾰족한 게 들어와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럼 너무 시간 오래 걸리면 어떻게 하는 거야? 감각 뉴런이 받은 자극을 척수에서 바로 돌려보내는 거죠. 운동 뉴런. 그러니까 1번이 빨라 아니면 2번이 빨라? 그러니까 척수 반사라고 하는 거는 어느 상황? 위급 상황이지. 위급 상황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척수 반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연수 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에 이물질을 빨리 제거해야 돼. 이거 뭐 기침이라던가 재채기라거나 하품 같은 경우는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잖아. 네. 그 다음 중뇌 반사는 동공의 운동, 눈 깜빡임 이런 것들이 뭐예요? 중뇌 반사에 들어가는 거지. 그럼 여기는 조건 반사라는 건 뭘까? 이거는 뭐예요? 경험에 의한 반응이라는 건데, 여기는 뭐에, 뭐가 관여를 하느냐? 경험에 의한 반응이라는 얘기는 대뇌가 관여를 합니다. 대뇌가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대뇌가 관여한다는 건 뭐냐? 대뇌가 중추인 게 아니라 네. 예전에 경험한 상황에 대해서 일을 하는 거지. 우리 주환은 학교에 있는 시간 중에 언제가 제일 활력이 넘쳐요? 체육이요. 체육 시간 활력이 넘쳐요? 네. 그러면 이럴 때 수업 종이 칠 때랑 수업 종이 치면 왠지 몸이 어때? 기력이 빠지지. 근데 쉬는 시간 종이 딱 치면 갑자기 살아나지. 네. 왜 그래? 기분이 막 좋아져. 왜 그래요? 나는 쉴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이죠. 네. 4교시 끝나고 나서 제일 기분이 좋잖아요. 네. 왜? 밥 먹으니까. 한 시간 동안 쉴 수 있어. 그치. 이거를 파블로프라는 과학자가 실험을 했어. 네. 걔한테 먹이를 줄 때 맨날 종을 쳐요. 그럼 나중에 종만 치더라도 어때? 걔가 침을 흘립니다. 왜 그래? 이 개의 뇌 속에는 뭐가 있는 거야? 아, 종을 치면 먹이를 줬었지 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경험에 대한 이런 무의적인 반응이란 네. 침 흘리는 건 누구의? 연수의 역할이잖아. 네. 마치 우리 이런 거 레몬을 딱 보면 네. 되게 신맛이 나서 입에 침이 보이잖아. 막 책 속에 있는 삼겹살 그림만 봐도 어때? 기분이 좋아지고 입에 침이 돌죠. 먹고 싶다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런 것들 봐. 그건 사진일 뿐이야. 근데 내 머리는 이걸 알고 있는 거야.